자, 여기는 동탄에 있는 동탄 센트럴 파크 X게임장입니다. 동탄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동탄 스케이트 파크 스팟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센트럴 파크 X게임장 스케이트 파크 이용 안내. 뱅크, 쿼터 파이프, 스타트 박스, 에어박스, 뱅크 투 뱅크, 그라인드 레지 레일 피라미드, 쿼터 뱅크, 그리고 쿼터 스케이트보드, 어그레시브 인라인, BMX 자전거 딱 이렇게만 돼요. 허용되지 않는 거 자전거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인라인, 픽시 스네이크보드, 프리라인은 뭐지? 디멘션, 스턴트 스쿠터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전동 동력장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림으로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되고 크루저 안 되고 어그레시브 인라인 되고 피트니스 레이싱 안 되고 BMX 되고 픽시 일반 MTB 안 되고. 자,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장비예요. 당연히 보호 장비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파크 입구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큰 볼이 여기 파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갭도 있고. 자, 제일 중요한 저 메인 점프 박스. 박스 넓이가 좀 넓은 편이라 하판 4장 붙어 있어요. 한 4.6, 하판 한 장이 1.2m이기 때문에 한 4m 조금 넘고, 반대편에 맞아주는 2.5m짜리 쿼터 파이프도 똑같이 하판 4장. 낮은 쿼터랑 뱅크, 피라미드 뱅크, 레지랑 레일도 있고, 여기 널찍하게 뱅크도 있고, 여기도 2m짜리 쿼터가 있네요. 그리고 좀 초보자도 넘을 수 있을 법한 발 하나 넓이 정도 갭이 있는, 이 정도 갭을 넘어서 일로 트랜스퍼도 할 수 있는 여기 넓은 볼이 있습니다. 높이는 1.6에서 2m 정도, 2.5? 네, 그렇게 얕지도 않고 아주 깊지도 않아서 초보자도 탈 수 있고 아주 좋은 볼이 있습니다. 단점은 여기 보면은 코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코핑이 좀 높고 하판이 방수 하판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끄러져요. 하판이 좀 미끄럽고, 하판이 약간 미끄럽다는 거랑 코핑이 크다는 거를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볼이 있고 낮은 트랜스퍼와 아주 좋은 큰 점프박스가 있어서 타기 좋은 스케이트파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설 강습 강력 단속 실시. 화성시 공공체육시설로 강습하다 걸리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돈을 받고 하는 강습은 진행할 수 없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외벽에 이런 쿠션이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겼네요. 자, 여기 파크 뒤편이에요. 테이블이 있고 뱅크랑 낮은 쿼터 두 개. 이거 굉장히 좁아서 BMX로 턴하기 힘들 것 같고, 매뉴얼 박스 약간 어정쩡한 높이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라인드와 매뉴얼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낮은 뱅크도 똑같은 사이즈로 있고, 이 뒷부분이 좋네요. 상당히 이렇게 스트릿 라이더들이 타기에. 자, 이상 동탄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동탄 스케이트 파크의 스팟체크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동탄 스케이트 파크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파크에서도 좀 접해볼 수 있는 기물들이고,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라면은 볼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볼은 여기 동탄 센트럴 파크랑 그리고 일산 대화 스케이트 파크에 있는 볼,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탈만한 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는 약간 미끄러워서 좀 타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동탄 스케이트 파크 스팟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휩 2 빠요? 네, 테일립을 잡고 바스핀을 하는 거죠. 오! 360 테일립 2 바스핀 그리고 쿼터에서 터크 노핸더 라는 기술을 봤습니다. 되게 쉽게 하네. 많이 늘었는데? 헬멧을 안 쓴 이유? 오늘은 파크 안 타려고 했는데 형들이 와서. 파크 타러 온 게 아니었는데 형들이 오라 그래서 잠깐 온 거야?
오케이. 그럼 머리 안 다치게 조심조심. 다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무슨 가방이 있어요. 아, 근데 심각하진 않다. 심각하진 않고. 아, 이 안에다가 그건 했네. 피판 하나 더 박았어. 그 안에 보면은. 여기 공사 한번 했었어요. 안에 피판을 박았네. 공사해가지고 여기 했다. 공사한 건 그냥 여기 이거 둘러막, 이렇게 둘러막으려고 하는 거야? 가요 이제.